전주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6위와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국대 가드들 허웅과 이대성의 매치업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허웅, 이승현 나거나 정창영, 김지환 선수가 먼저 출전합니다. 네, 허웅 선수가 많이 힘들겠지만 또 오늘 좀 해줘야만이 또 연패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그 2연패 기간 동안 허웅 선수의 득점이 평소만은 못했거든요. 허웅. 자, 보시면 허웅 선수를 지금 차마이 선수가 맡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 허웅 선수하고 높이 올라가죠? 벨랑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골밑. 아, 그렇네.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패스 좋았고요. 골밑 투입 라거나. 자, 재빠르게 복귀합니다. 더블팀. 수비 속지 않았어요. 터치아웃입니다. 자, KCC는 지금 그 더블 스크린을 가서 허웅 선수와 그 투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안쪽에서 지금 상대가 스위치 디펜스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나가러 선수 찬스를 보고 있는데 스크린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반칙. 자, KCC는 지금 오펜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점을 두르고 있고 허웅 네. 선수하고 정창현 선수가 지금 네. 오펜스를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상대 수비가 좀 타이트합니다. 예. 라거나 허웅이 볼 받으러 왔습니다. 좌중간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네. 차바위. 다음 펜스 정창영 반대편 돌립니다. 오른쪽 코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외곽 내주고 오른쪽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공격권 KCC. 허웅 석점 실패. 허웅 네. 이대성의 수비. 허웅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건네주고 마지막 슈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타이트한 디펜스를 하면서 KCC의 승리를 아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주범 선수가 나오게 되면 수비수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안 막을 수 없는 선수죠. 두 명 사이를 뚫어냅니다. 네. 허웅 레이업. 전주범 선수하고 허웅 선수가 같이 뛰잖아요. 선수 리바운드 좋았습니다. 김지환 네. 빠릅니다. 김지환 몸을 부딪히고 외곽 내줍니다. 다가오면서 레이업 네. 득점 성공. 자, 오래간만에 또 득점했어요. 허웅 선수. 그렇습니다. 자, 10점 차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전주실내체육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빠져나오면서 허웅 석점 실패입니다. 허웅 이대성의 수비.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허웅 백샷. 오우, 이대성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허웅 선수가 이대성 선수 수비를 네, 뚫어내네요. 예. 네. 패스가 걸립니다. 네. 앞넘버 상황 4대2. 아, 턴오버입니다. 야, 턴오버. 아쉽네요. 4대2 찬스였거든요. 예. 4대1 찬스였습니다. 자, 이거, 이 찬스를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좀 예. 넓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 여기서 마지막 터치 이대성 선수로 네. 인정이 됐군요. 네. 디플렉션이 직접 슈팅. 인앤아웃. 리바운드는 허웅. 자, 이대성의 반칙. 네. 허웅 수비를 따돌립니다. 외곽 킥아웃 전달해주고 네. 이승현 레이업 득점. 스크린 걸어주고 줄 데가 없어요. 허웅 네. 쪽으로 수비 띄웁니다. 골밑. 아, 반칙입니다. 네. 아주 패스 좋았습니다. 네. 네. 허웅 선수가 그 페인트존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아주 일품이었고요. 라거나를 향한 패스도 좋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웅 선수를 막는 수비자들은 지금 딴 쪽을 도와주질 않아요. 헬프도 예. 안 들어오고 무조건 허웅 선수만 붙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웅 선수가 서있으면 찬스가 안 납니다. 예. 허웅. 자, 이대성 쫓아갑니다. 뒤쪽 건드렸다는 판정 반칙입니다. 아, 지금은 너무나도 아쉬워하는데요. 자, 볼까요? 이 장면인데. 아, 지금 뒤에서 예. 예. 손목을 친 것 같죠? 지금 절묘하게 잘 안 예, 보였는데. 예, 예, 예. 아. 지금 주저앉았어요. 예, 억울하다. 예. 게다가 이렇게 아쉬워할 수밖에 네, 네. 없는 게 이대성 선수가 지금 반칙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개인가요? 네. 네, 네 개네요. 네. 네. 라거나 쪽으로 김상규
오른쪽 코너입니다.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피스리 울립니다.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예. 심판진의 판단은 네네. 접촉이 있었다라는 판단이었고 파울이 불렸습니다. 자이투는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점이 5점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서 KCC 찬스 한 서너 번 못한. 앞서 이제 오늘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빗나갑니다. 공격 코트로 넘어오고 있는 김재환. 턴오버가 됐어요. 이런 실수는 좀 아쉽죠. 득점을 해야 되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허무하게 공격 그렇죠.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김재환 선수는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언더패스 한지는 알고 허웅 선수가 또 볼을 잡은 거죠. 수비는 조상열. 스크린 활용 조상열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김재환 석점. 야, 1쿼터에 그렇게 슛이 안 들어가더니 4쿼터에 다 들어가네요. 네. 네. 61대 60 경기를 뒤집는 KCC. 자. 또 이대성의 석점이 안 들어간 걸 또 잡았습니다. 네. 자, 이런 공격 리바운드 하나가 결국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문제는 지금 KCC가 팀 파울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승부처가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허웅 수비를 흔들어 놓고 볼을 놓칩니다. 네! 가로채기 성공. 스웨덤스까지 4분 22초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 많습니다. 여전히 한 점 차. 네. 리드는 바뀌었습니다. 네. 이재성이 따라갑니다. 반대편 스윙 패스. 빗나갔어요. 야, 이 패스가 빗나갑니다. 굉장히 실책이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지금 일단 네. 반대편에 있는 허웅 선수를 보기는 봤는데 너무 높았어요. 허웅 네. 선수한테 찬스가 나긴 났거든요. 예. 자, 다시 허웅 김상규의 스크린.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네. 63대 60입니다. 한 점 차. 자, 파울에는 좀 팀 파울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예. 네. 나거나 허웅 조상열을 따돌립니다. 레이업 시도. 네. 득점 성공. 역점. 64대 네. 63. 반대편 전환 오픈 기회. 아, 짧아요. 짧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정유근 왼쪽으로 가운데로 올라오죠. 탑에서 허웅이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찬스 났어요. 예. 네. 허웅 석점을 던집니다. 안 들어가요. 안 리바운드는 가스공사. 사실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 에이스의 책임감으로 던져봤던 그렇죠. 허웅 찬스가 안 났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빠른 공격을 위해서 던진 거죠. 예. 이 석점이 림을 외면했고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어요. 양팀 모두.